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코드리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DOD의 건슬링어 어그레시브 디스토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DOD의 제품들을 다루고 있고 이 은총 씨 한번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펙터 타임즈를 많이 보시거나 아니면 썸네일만 보시는 분들도 계실고 아실 겁니다. 인기 있는 페달들은 조회수가 꽤 높은 반면에 이 좋은 페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무리 좋다라고 리뷰를 해도 안 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이 DOD도 실제로 한국에서 많이 인기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조회수가 높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펙터 타임즈를 계속 꾸준하게 어떤 이펙터든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으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타석 타자들이 DOD의 타자들이 계속해서 장타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 현PD님한테 사실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격대도 좋고 좋은 페달은 정말 좀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이번에는 뭔가 DOD 이렇게 걸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지도가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DOD 썸네일 좀 파격적으로 만들어 달라. 썸네일을 약간 DOD랑 좀 상관없이. 네. 왜냐면 초심자 무조건 봐라. 네. 아니면 뭐 입문용 뭐 좋습니다. 좀, 좋습니다. 제가 앞에 타이틀로 달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DOD가 눈에 보인다기보다 뭐 오랜만에 만나는 낚시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낚시 이게 왜냐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은 페달들이 많아서 뭐 저희가 그렇다고 뭐 지금 DOD에서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차라리 뭐 돈을 뭐 주신다고 해서 뭐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좋은 페달이니까 이게 저희가 뭐 버즈비 리뷰하면서 이럴 때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가격 괜찮은데 좋은 페달 나올 때 보람이 있죠. 아니면 뭐 좀 비싸더라도 정말 좋은 페달이면 맞습니다. 또 그래도 보람을 느끼는데 뭐 정말 그 뭐죠 이거 뒷광고 없습니다. 저희야말로 진정한 내선대사입니다. 네, 정말 내선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장님이 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이제 현 PD님이 좀 이렇게 멋지게 좀 썸네일을 어그로적인 썸네일만 좀 이렇게 해주시면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슬링어 패널은 공격적인 모스펫 디스토션을 자랑하며 아메리칸 트윈 앰프를 마치 화염을 내뿜는 용처럼 바꿔준다. 잘 됐네요. 오늘 팬데에서 한번 화염을 내뿜는 용처럼 바꿔주는지 네.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부드러운 중음역부는 믹스에서 리드가 더욱 돋보이게 도와주며 낮은 주파수와 높은 주파수를 위한 개별 EQ 컨트롤로 강력한 톤 스컬핑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건슬링어는 9V 또는 12V에서 작동 가능하여 더 큰 헤드룸을 필요로 할 때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관을 보시면 은총 씨의 시그니처를 연상시키는 실버 건슬링어 네. 이 이름이 좀 마음에 들어요. 네, 외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량을 조절합니다. 레벨, 출력 레벨을 조절합니다. 로우,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하고요. 하이,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모든 DOD의 이펙트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본쉐이커는 좀 노부가 많았지만 굉장히 심플하고요. 그죠. 직관적이면서 좋은 사운드를 담고 있는데 건슬링어도 그런 계보를 이어나갈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요. 네, 팬더입니다. 좋습니다. 어떨지 다 12시고요. 볼륨은 제가 조절을 해볼게요. 네.
이제 저희가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이 아메리칸 트윈 앰프를 마치 화염을 내뿜는 용처럼 이게 솔직히 좀 과장은 있지만 앰프의 성향 자체는 확실히 바뀌긴 바뀌네요. 그 밑에 그 지글거리는 소리가 지금 쫓아오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뭐 빨리야 게인 올려보죠. 네, 일단 게인을 확 올려서 한번. 오늘은 와~ 이 건슬링어 같은 경우는 기타가 살짝 아쉽다. 저는 막 이 샤벨 이런 게 막 떠오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진짜로 이 성향은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예전에 원플러의 소버린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충격적인 강력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굉장히 충격적인 강력함을 가지고 있고 이 DOD가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모든 EQ 대역, 모든 음역 대역이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요. 좋네요, 진짜.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서 이런 힘 있는 하이게인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동안에도 귀가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굉장히 네.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이게 게인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네, 끝까지 올려볼게요. 네. 치면서 이게 분명 어디서 들어본 톤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옆에서 듣는데 이 단순히 볼륨이 크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음악감이 엄청 나고요. 이게... 굉장히 이 DOD가 상남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힘있게
그리고 멋있게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디스트 사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제가 어디서 되게 팔로우하고 있는 어떤 음악에서 많이 들었었던 톤인데 제가 사실 이 소리를 되게 내고 싶었었는데 여기 있었네요. 그 여러분들 그 마이클 란도 스튜디오 세션이라고 검색하면 뭐 이탈리아인지 뭐 어디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그날 뭐 스페인인지 뭐 그러니까 어쨌든 스페인어처럼 들리는 막 가이드 뭐 스무티 스파티옹 뭐 이러면서 노래가 하는데 거기 이제 보건 앰프에다가 이제 타일러 검정색 들고 나서 녹음할 때 그 백킹 톤이 있어요. 맞죠. 뭐 이런 식으로 백킹 드라이브 백킹을 칠 때 그 옛날에 그 카메라로 찍은 그 컴퓨터도 그 브라운관 그 컴퓨터로 녹음을 하는데 그 드라이브 톤이 엄청 시원해. 그거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 거기서 나는 톤이랑 비슷하게 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뭐 지금 뭐 딱히 뭐 노브도 안 만졌는데 돌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돌릴 필요가 없고 이 굉장히 타는 목마름으로 이런 사운드를 기다려온 연주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쳤네요. 이거 저희가 물론 건슬링어 자체를 사용을 하고 있는 연주자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국내에도 분명 이미 이 좋은 페달인 걸 알고 사용하는 연주자들도 많겠지만 저는 오늘 만나본 입장에서는 진짜로 지금까지 나왔던 디스토션들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으면서도 은총 씨 말이 맞아요. 어디선가 분명 들어봤는데 그리고 정말 이 사운드를 내고 싶은데 찾지 못했던 그 마지막 퍼즐 하나를 건슬링어가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미쳤습니다. 이거 사실 그 이렇게 그 리뷰를 하다 보면 어디 하나에서 미끄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가격대가 너무 좋아서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아 뭐 당연히 좋기를 바라지만 또 너무 좋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또 이렇게 계속 의심을 하면서 좀 가게 되는 건 솔직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약간 생각이 좀 썩은 거일 수 있는데 뭔가 저렴하면 좀 어딘가 그죠. 좀 하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의심도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 이펙터 가격이 이제 평균가가 이제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너무 높아져서 어떠한 수준이 딱 정해져 있는데 야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는겠지만 그리고 얼마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퀄리티 사운드예요. 정말 고퀄리티의 소리가 나고 이 팬더 앰프와 팬더 기타가 그냥 다른 기타가 되어버렸어요. 진짜로 이 화염을 내뿜는 용처럼 바꿔줬습니다. 네, 진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할 말이 없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한 주평 바로 드릴까요?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내 아반떼 페라리 엔진 이렇게 드릴게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긴 건 아반떼인데 그 뭐 아반떼 N이 있죠, 여러분. 네. 뭐 굉장히 이제 한국 현대에서 잘 만든 차고 이 내연 기간이 끝나가는 시대에 진짜 멋진 차를 만들어냈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현대차가 그런 다른 전통의 강호의 뭐 브랜드들에 비해 아쉬운 점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자동차잖아요. 맞아요. 국내 브랜드고 우리 국내 차도 이렇게 재밌고 멋진 차를 만들 수 있다. N라인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는 참 고마운 차고 실제로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도 굉장히 아반떼 N 뭐 저기 벨로스타 N을 극찬하잖아요. 진짜 잘 맞는 차. 근데 그래도 이제 갑자기 이제 뭐 BMW 뭐 M3 뭐 M4 M5 뭐 이런 차랑 또 가격도 이제 비교가 안 되지만 또 그렇게 비교해 보면은 좀 아쉽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아반떼 N에다가 페라리 엔진을 넣은 듯한 엄청난 음압감이 쏟아지거든요. 와 이거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이제 마지막 한 시간이 남았는데 마지막 한 시간 리뷰를 하고 전체적인 리뷰평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기어도 한번 좀 이렇게 서로 한번 뽑아보는 걸로 하죠. 현PD님 한 줄평 어떻게 되십니까? 좋습니다. 제 한 줄평은 이렇습니다. 되게 유치하고 뭐랄까 판타지적이지만 앞에 이 화염을 내뿜는 용에서 착안을 해서 화염 중에 숨결 같은 사운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코에 이게 연기 푹 올라오고 그 뭔가
이 진짜로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오 진짜 깜짝 놀랍니다. 들으면서 이 정말 유치하지만 그런 남자평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오셔서 이 친구 저희 이제 싱글 기타랑 험버크 기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와 한번 만나보시면 네. 저희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많이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와. 생각이 드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9.5. 여러분 요거는 요것도 추천드려요. 네. 그러니까 뭐 또 끝나는 이제 여섯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가격대 부담스럽지 않죠. 여러분 뭐 그냥 카드 뭐 3개월 무이자 요즘 되니까 3개월로 쪼개도 얼마 안 됩니다. 뭐 좋아하시는 분한테 주면은 뭐 이거 뭐야 DOD 이거 아 보집에서 했던 건가? 근데 이제 가격이 뭐 아 비싸진 않아. 근데 꽂아 뭐 야 이거 씨 야 이거 비싼 거랑 상관이 없잖아. 너무 좋은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페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꼭 와서 연주해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서 이 화염용의 숨결을 한번 느껴보시길 자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다음 시간 네. 이거는 용의 숨결인가요? 그렇죠? 다음 시간 저희가 이제 한 대의 DOD 네. 남겨두고 있는데 은총 씨 말대로 저희가 사운드를 다 들어보고요. 전반적인 평가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